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연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 오늘 우리 회사에서 저랑 드라이브를 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는 날로 정해가지고 서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서부터 아침을 먹는 모습부터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세 끼를 먹어. 잠시 새끼, 지연 새끼. 어머. 에휴, 완전 한 민낯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럼 아침을 먹으러 가보시죠. 짜잔. 아침은 간단하게 과일이랑 샐러드 그리고 시리얼을 먹습니다. 저는 평소에 엄마가 아침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짜라란! 자, 지금 밥을 먹고 그리고 머리도 말리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가 다 됐으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오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물어보고 그러고 뭘 먹게 될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저는 차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눈이 보였어? 우와! 우와! 소리라도.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는 거죠? 지연이 형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데. 그래요? 생각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목적지를 물어봤는데 목적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간다고 믿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매니저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에 몸을 맡기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출발. 고고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사실 제가 원래 지금 앉아있는 게 조수석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조수석에 안 타고 다녀요. 그죠? 맞아요. 원래 바로 뒤입니다. 원래 제 자리는 매니저님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좌석에 제가 앉아서 가기 때문에. 근데 조수석에 타니까 되게 익숙해요. 근데 저 원래 엄마랑 타고 다닐 때 조수석에 항상 맞아요.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다닐 때만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진짜 좋아요. 날씨 진짜 좋고 한편으로 걱정은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우리 어디 가든? 더운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근데 지현이 형 맨날 학교만 다니니까 좀 뭔가 기분을 좀 뭐 여행도 좋아하고 바람도 쐴 겸 좋아요. 날씨도 좋아요. 좋고 이렇게 오늘 기온도 근데 딱 좋아요. 진짜 오늘 최저가 15도고 최고가 20도래요. 오늘 기점으로 다 또 더워져요. 22도, 25도, 26도. 미세먼지도 약 좋음입니다, 상태가. 이번 여름이 설마 작년만큼 더울까요? 이맘때쯤 너무 겁나요, 나는. 근데 작년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쵸? 작년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그래도 우린 촬영하는 거 아니니까. 아자.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가는 겸, 뭐. 마치, 뭐, 약간 브이로그 마냥 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꽃이 진짜 많이 폈어요, 요즘. 장미가 요즘 많이 피더라고요. 맞아요. 보이시나요? 바깥에 장미가 많이 폈어요. 진짜 오늘 어디 가는 걸까요? 저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연이 형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다 좋은데 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 날씨 더우니? 네, 제가 진짜 더위에 약하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작년에 제가 백일의 난고님 찍을 때 진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진짜 한 번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왜냐면 제가 진짜 물을 많이 마셨잖아요. 아니,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진짜 저 살려고 먹었어요. 살려고. 근데 가는 길을 보면은 그냥 항상 내가 우리가 나가는 서울 쪽 가는 길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요? 그때 가면 알 거예요. 가면서 아 여기 뭐지? 이렇게 생각. 가면서는 알 수 있어요? 가면, 내가? 어? 한 번쯤 가봤을 거예요. 한 번쯤 가봤다고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뭐지? 아니 근데 한 번쯤 가봤다고 하긴 한 번쯤 가본 장소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나랑 관련된 장소? 그곳이 아, 어디든 아, 저희는 갈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지현이 형은 이거 별개로 네. 운전을 또 할 수 있... 그러니까 지금 운전을 못하지만 면허는 있잖아요. 면허 있죠.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고3 겨울방학 때 20살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면허를 바로 땄었는데 그러고 나서 운전을 거의 뭐 면허증 그냥 고이 모셔두는 수준으로 장롱이죠 장롱. 아, 근데 사실 진짜 운전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할 때는 매니저님이랑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타는 게 훨씬 빨라요. 어. 만약에 생긴다면 차가 생겨서 내 맘대로 끌 수 있다면 처음에는 좀 가까운 장소부터 가겠죠.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하고 같이 가보고 싶고. 또 지현이 형 여행 좋아하잖아요. 또 그쵸? 여행 좋아하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아 차가 생기면 그걸 해봐야겠다. 그거 뭐라 그러더라? 차에서 캠핑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단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서울 그 이외의 지역을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면서 좀 많이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에도 이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지훈이 형 뭐 다 좋아하잖아요. 음식. 그렇죠. 저 다 잘 먹죠. 저는 진짜 알레르기 있는 딱 세 개의 메뉴 빼고는 진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딱 진짜 간장게장, 양념게장, 간장새우 딱 이렇게. 아 맞아. 저는 음료수 종류는 진짜 잘 먹어요. 아, 못 먹는 것도 있잖아요. 커피. 아 맞아요. 커피는 막 먹으면은 이제 뭐 뭐가 섞인 건 괜찮아요. 아메리카노는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주 연하게 타거나 뭐 진짜 왜 한 물 1리터에 샷 하나 무슨 맛이죠? 그거 무슨 맛을 먹죠? 그거 커피 흉내낸 맛이요. 커피 아닌데 커피인 너 약간 그런 거랄까? 단지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요? 동글동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 1kg 이게 쪄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목표였습니다 오늘. 안 돼! 요즘 제가 그게 목표였습니다. 저 요즘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저 아, 필라테스 네. 진짜 필라테스. 열심히 해요. 아 요즘 필라테스 잘 하고 있나요? 어 그럼요. 저 학교 다니 저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뭐 시간표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필라테스를 제가 방학 때 원래 시작했죠. 그렇죠, 방학 때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방학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 아주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는 밥 주로 뭐 먹어요? 학식? 생각보다 학교에서 저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막 수업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고 수업 세 개가 같이 붙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연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밥 시간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서 되려 음료수를 많이 사 먹어요. 진짜 너무 음료수가 짱이야.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요즘 학교 주변에 새로운 버블티 집도 생겼고 하나는 에이드, 딸기 라떼, 우유 종류는 막 얼음 녹으면 맛 없어지니까 라떼 먼저 먹어야겠다. 음료수 덕후 진짜 마스터가 될게요. 신났는데요? 짱이야. 뭐 먹으러 먹는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 먹는 얘기 하면 살아나는 1인이에요 저는. 진짜 많이 한 얘기가 먹는 얘기랑. 거의 주가 뭐 먹을지였어 그냥. 뭐 먹을지 끝나고 뭐 먹을까. 맞아요. 끝나고 쉬는 날 뭐 할까요? 뭐 먹을까요? 밖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제일 고민 많이 되는 게 먹는 거거든요. 뭐 메뉴를 뭐 먹을지가 진짜 정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맨날 똑같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밖에 음식은 한두 번 먹으면 빨리 질리기 때문에 메뉴를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맞아 우리 부산에 갔을 때
그 해산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잖아요. 아, 그래서 고깃집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깃집 가서 고깃집에서도 엄청 맛있게 먹긴 했어요. 바다 보면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에 해물라면 그런 거 나와가지고 해물라면. 해물라면 맛있었어. 그 해물라면 해서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도 맛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찾은 거 아닙니다. 지원양이 찾았어요. 매니저님 여기가 맛있는 곳이래요 이래가지고 매니저님이랑 언니랑 같이 가서 막 먹고 그랬어 진짜. 지금 용인 다 와가는데. 네, 휴게소 한번 들리나요? 네, 좀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아 좋습니다. 뭐, 거기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뭐라도 먹을까요? 네, 뭐. 좋아요, 좋아. 첫 휴게소 용인입니다. 첫 휴게소. 우리 내린다. 하나, 둘, 셋. 오븐! 안녕하세요, 남지현 씨. 여기 뭐야? 여주님이세요. 아니, 저 나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우와. 얘들 아시죠?